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8월 첫날 인사드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5일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어제처럼 강도 높은 외국인의 매수세는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강, 화학, 증권, 전기전자 업종이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4일 동안 상승했던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8월 첫날 무더위지만 또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1일 수요일 베스트 종목 상담 두 가지 참여 방법 가능한데요.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고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제가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과 또 종목에 대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은 하창문 팀장님, 심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베스트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8월 첫날 문자 444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려아연입니다. 매수가 41만 9,5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고려아연 오늘 2% 하락하면서 37만 6,000원입니다. 최근 금값도 내리고 있고 하창문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조금 주가 탄력성 많이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보유할 가치는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최근 이때 뭐 유럽 위기라든지 기타 관련해서 국제 유가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데 뭐 국제 금시세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한 온수당 한 $1,600 정도에서 조금 멈춰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제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도 발표했는데 뭐 매출 같은 경우 한 1조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600억 정도 나왔죠. 뭐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다른 섹터보다는 역시나 고려아연이 갖고 있는 어떤 실적적인 증가세가 그래도 좀 견고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2분기 접어들어서 주가는 상당히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주 매출 중에서 그 전기동이라든지 희귀금속 쪽은 조금 감소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증가한 건 아무래도 아연이라든지 기금속 쪽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실 때 원래 그 아연이나 기금속 같은 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전자 부품이나 모든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나 경기를 탓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과정에서도 그래도 2,6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보면서 정권사라든지 기관들도 3분기 이후에는 조금 더 많은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3분기에 벌써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조금 더 2분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실적세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조금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님이 42만원대 매수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켜보자는 의견을 드리면서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한 1개월 정도의 흐름을 좀 보면요. 지금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6만원 하단에 한 40만원 조금 안 되는 한 39만원 정도 약간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장 자체가 약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약간은 힘을 모으는 응축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차트에서 조금 더 고무적인 거는 단기 수급선이라 할 수 있는 뭐 21선이나 60일선이 파란색 60일선인데요. 상당히 플랫하죠. 평일 플랫하기 때문에 뭐 시장 외풍 때문에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조정 이후에 재반등 가능성 조금 열어둔다 말씀드리겠고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작년 한 4월 이후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약간 하락 추세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6월달 정도에 이 선을 돌렸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36만원을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면 물론 1차적으로 내려오면 잠깐 반등 나올 것이고요. 추세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어떤 조정세 이후에 재반등 가능성 열어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배수가 한 42만원 정도고 지금 38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보유하시고요. 일단 1차 반등 가격은 한 41만원 그리고 41만원에서 조금 더 힘을 낸다면 올해 2월 초에 고점을 형성했던 한 45만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고 근데 시세 탄력성 글쎄요 지금 그 세 번 정도의 수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조금 40만원 다시 한번 시도가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기다림의 자세로 좀 투자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875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반도체고요. 매수가는 21,000원에 비중이 20%. 보유, 손절 어느 쪽이 좋을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서울 반도체 차트 살펴보니까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좀 하락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6,000원대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흐름 보이면서 21,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우선은 긍정적인 것은 우선 21,000원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는 것이 한 가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업황 회복 및 실적 회복 모멘텀이 약하다는 것을 조금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 굳이 손실이 아닌 상황에서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LED 관련된 업황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서울 반도체 계속적으로 실적 강화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측면, 그리고 예전에도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서 주가가 한번 급락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선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업종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LED 관련된 부분, 중국이라든가 올림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테마성 재료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힘에 부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저평가 메리트,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추가 상승 여력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갖고 가실 거면은 차라리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종목 교체 매도 의견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종 변경 의견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244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제닉, 매수가는 47,5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전반적인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창문 팀장님. 네, 제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많이 아는 그 종목이죠. 하이드로겔 마스크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홈쇼핑에 런칭할 때는 이제 하이빅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연예인의 어떤 그 이름을 걸고 판매를 했었고요. 뭐 국내적으로 상당히 잘 나갔고, 상당히 뭐 작년 8월 3일 날 상장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뭐 상장 초기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다가, 그리고 나서 일단 상장 효과, 상장 역효과죠. IPO에 약간 주가를 조정받은 이후에 최근 6월 접어들어서 상당히 많이 또 올랐었습니다. 그 내용 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중국이었죠. 사실 뭐 제닉이 계속해서 중국에 런칭을 하려고 시도해온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중국의 동방 CJ를 통해가지고 홈쇼핑에 진출한다, 홈쇼핑 이제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뭐 7월 초순에는 7만 3천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7월달 접어들어서 이 제닉의 주가가 사실 좀 내려오고 있죠. 그래도 그런 것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동방 CJ를 통한 제닉의 어떤 홈쇼핑 진출이 약간 지연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닉 측에서도 약간 그 우려에 대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뭐 8월달 중에는 일단 다시 한번 재개한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또 제닉이 한 번 더 선풍적 인기를 얻는다면 그동안 이 제닉 외에도 중국 관련 내수주으로 많이 갔던 기타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오리온이라든지 기타 관련주처럼 다시 한번 좀 그 재도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어떤 중국의 홈쇼핑 런칭 자체가 지금 제닉의 다시 주가 반등을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말씀드리겠고,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닉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 4만 4천 원 정도에서 약간 이탈할 수도 있고 조금 조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에스에 풀리죠. 보통 이제 딱 1년입니다. 제가 아까 날짜 처음에 말씀 집어드렸지 않습니까? 2011년 8월 3일 날 IPO를 했기 때문에 보유예수 1년짜리에 조금 걸립니다. 제가 물량은 짓게는 안 했는데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고요. 우리 사주 물량도 아마 1년 정도 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8월 3일이면 이제 금요일이네요. 보통 제닉 같은 경우 공모가가 22,000원이었죠. 그게 44,000원. 아예 또 공모가 가격에 더블일 가격이기 때문에 물량 해제에 따라서 팔고 싶은 사람은 충분히 팔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더블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번 주 정도는 약간은 그런 물량 우려가 제닉의 주가를 조금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차트는 일단 44,000원이 그동안 1년 동안 제가 표시하는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44,000원 간단해요. 공모가 22,000원 더블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의 어떤 저항도 있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저항 태세를 뚫으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물량에 대한 부담, 그리고 중국 홈쇼핑 런칭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하락세를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4만 3천원까지, 제가 볼 때는 4만 2천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밑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지지선을 올라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지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밑은 가격이지만은 4만 2천원이나 4만 4천원 정도에서 오히려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4만 2천원에서 4만 3천원 매수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아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생명만이 강보합권에 머무는 형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실적 기대감에 3.5%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44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와이솔 매수가 1,9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와이솔 최근 흐름 좋지 않습니다. 심견 대표님. 네, 우선 와이소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삼성전자 관련된, 즉 휴대폰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130만 원대 터치를 하면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지금 모멘텀은 받지 못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는 잘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모든 IT 부품 업종 종목군의 실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성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기에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와이소 같은 종목군들도 사실은 기대감으로 작년도 하반기에 많이 올랐지만은 올해 들어서는 그러한 기대감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삼성 관련된 부품에 대한 납품을 계속적으로 좀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악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폭도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와이솔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중 축소 의견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의 상당히 좀 장사를 잘하는 그러한 기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 시장에서 크게 지금 수급 주체적으로 누가 받쳐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 2011년도 하반기 대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고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시장에서 약간은 좀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소형 IT 부품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든 아니면은 업종에 있어서는 좀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의 변동성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한다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좀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 관심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대형 IT 부품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비중 축소 혹은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와이솔 비중 축소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몇 영광입니다. 번이고 했는데 잘안 아, 돼가지고. 그러셨어요? 예. 어떻게 요즘 올림픽을 좀 보고 계세요? 안 봐요. 난 지금 주식에 다 물려갖고, 아, 그 때문에 그러셨어요? 잠을 못 자요. 아, 또 어떤 잠을 못 자시는 종목, 아, 어떤 종목인지 예. 한번 너무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내려갖고. 예. 근데, 저기, 네, 시청자님, 계속 어떤 올려볼.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기, 한국전력은, 예, 한국전력이요. 예, 그거는, 저기, 다음에 하고, 네. 지금 한국전력은 너무 많이 내려갔고, 그러셨어요. 4만 원에 40% 샀거든. 4만 원에 40%요. 2년 반 됐어요. 네, 그럼 어떤 근데, 종목을 봐드릴까요? GS 글로벌, 이걸 단글로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손실을 봐도 네. 팔아야 되나, 이거. 지금 관심 가시는 종목은 GS 글로벌이세요? 예, 지금 GS 글로벌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자꾸 내려가길래, 예. 또 이것도 자꾸 내려가서 또 어떻게 한국전력매로 또 그러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예, 돼가지고. 시청자님 하도 물린 GS 게 글로벌은 많아가지고. 얼마에 매수하시고 또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12,000원에, 네. 50%인가? 50%요? 40%, 40%요? 담그도, 예. 네, 비중이 좀 있으신데요. 12,000원에 40%. 오늘 좀 예. 조정이 받으면서 11,100원인데요. 예. 궁금하신 점은 원금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여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 예. 예. 하도 겁났어. 너무 돈을 너무 많이 물리고. 네. 그래도 리먼 너무 사태 때다 돈을 속상해하지 다 잃어서 안 마시고요. 하려고 그랬는데. 예. 또 힘내셔가지고 또 올림픽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속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자 좀 고맙습니다. 봐주세요. 네. 예, 전화 끊을까요? 네, 계속 들으셔도 되고요. 전화 끊으신 다음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창모 팀장님, GS 글로벌입니다. 12,000원의 비중이 40%인데요. 올림픽도 못 보실 정도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의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는 보십시오. 보시고요. 아까 우리 제가 전날 잠깐 같이 들어보니까 뭐 한정 같은 종목은 뭐 워낙 이제 올해 물려가신 것 같고 또 GS 글로벌도 또 손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GS 글로벌은 종목명에서 보듯이 GS 그룹의 어떤 종합 무역 상사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주로 하는 걸 보면 철광이라든지 석유화학, 뭐 유전 탐사 같은 쪽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데 전체적으로 사실 뭐 실적에서도 나오듯이 뭐 실적도 보니까 1분기에도 계속적으로 40% 이상 급감한 흐름이 나왔는데 나오듯이 전체적인 어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 자체 석유화학 사실 그 경기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석유화학이라는 철강 쪽이라 할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사회사들 종합 무역 상사회들도 상당히 좀 경기를 많이 탄다 말씀드리겠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GS 글로벌은 시가총액 2,500억 정도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GS 그룹 쪽에서 약간 이제 약간 그주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약간 상사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유전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만든 하나의 그 별동대 같은 회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좀 약간 디커플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기관이 들어와서 당기는 종목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오늘 잠깐 차트를 보니까 역시나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경기 둔화 우려 자체가 약간 계단식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종합주가지수가 5월 달에 급락을 했으니까 5월 급락 전에도 사실은 여타 섹터보다는 이미 좀 내려온 상황이 있었고요. 뭐 상반기 주가가 한 2,000포인트 이상 있을 때도 오히려 이 종목은 3월 이후부터 급격히 왔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조금 전에 아까 1,4분기 실적에서 제가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1,4분기부터 GS 글로벌의 실적 하향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보다 먼저 빠졌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한 6월달 정도에 12,500원 정도 있다가 또 7월에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시면 타이밍이 똑같죠? 실제로 1대도 1,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고요. 7월달도 당연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 발표가 오는 4, 7, 11일, 11월 이런 달마다 주가 좀 부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간단히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이 8월 달이니까 이제 8, 9, 10월 달까지는 실제적으로 GS 글로벌은 다시 어느 정도 바로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 무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 시즌에 많이 하락했던 거는 미리 반영됐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이 가시적으로 다음 분기가 됐을 때 실적이 조금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고요. 물론 그 결과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 유무는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실적 때문에 빠진 종목은 그게 발표되는 최소 분기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는 주가 하락세가 좀 진정된다는 겁니다. 크게 조금 점수를 뜨면서 지금 현재 조금 지지부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 한 12,000원 정도까지 1차 저항이 예상됩니다만은 또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붙는다면 다시 한번 한 13,000원까지 갈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약간 어느 정도의 지지 하락세는 좀 지지됐다 보는 것이고 일단 1차적으로 12,000원까지 오는지 한번 지켜봐 보시고요. 물론 12,000에 팔란 이야기 아닙니다. 일단 지켜봐 보시고 일단은 그 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격대는 제가 생각할 때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하락한 기간이 1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만약 그 정도까지 가격 가는 데는 시장이 좋다면 빠르면 한 반달, 3주 그리고 조금 안 좋다면 오히려 배수가 들겠죠. 2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한 10월달, 예, 짧게 봤을 때는 9월 초순 정도에 아무래도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44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큐로컴입니다. 2980원에 비중이 15%인데요. 현재 9%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 이러한 급등 이용해서 좀 매도하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오늘장 9.4% 급등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업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큰 폭의 실적을 이끌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다라는 거, 금융 관련된 기관 중심으로 한 IT, 그러한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큐로콘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어느 정도 9% 넘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7월 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던 적 있지만은 재차적으로 그러한 매물 소화가 바로바로 조금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 있어서의 그 지금 시점 양봉 형태가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거 7월 달 이미 한번 경험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매수 거래량입니다. 매수 거래량 오늘 장에서 지금 10%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매수에 대한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어느 정도 지금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쏠려 있고 수급적으로 안정화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의 매수 거래량보다는 한 2에서 3배 정도는 나와줘야지만이 그래도 단기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11시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무조건적으로 매수 거래량이 안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아직까지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분할 매도 하셔갖고 우선은 수익 실현 하시되 그리고 만약에 오늘장에서 매수 거래량 좀 늘어나는 급격한 모습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3,6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설정하신 다음에 조금은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수익 실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솔입니다. 매수가 1,900원에 비중이 오로라입니다. 네, 4,970원에 비중이 50%. 장기 투자해도 될까 문의하셨는데요. 하찬모 팀장님. 네, 뭐 사실 오로라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죠. 이게 그 봉제 완구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파는 세계 2위 정도 회사입니다. 오로라 그러면 일단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회사를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니까 이 유후와 친구라들이라는 게 오로라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얘가 유후인가 봅니다. 사자처럼 생긴 애가. 근데 이제 요걸 매출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세계적 글로벌도 공략도 하고 중국도 좀 공략하는 대표적인 봉제 완구라든지 캐릭터 사업을 하는 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간단히 부터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예전에 말을 했던 엔젤 산업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주가는 조금 생각보다 지지부진하죠. 그것도 그런 것이 뭐 오로라도 그렇고 뭐 대원미디어도 그렇고 손오공도 마찬가지고 이런 엔젤 산업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좀 덩어리가 작습니다. 덩어리가 작은 종목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렸고 오로라 같은 경우도 시가총이 540억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어떤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로 주가를 갑자기 올리기도 좀 그렇고 거래 대금도 좀 작기 때문에 주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 보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주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매출에 20억 정도 영업이익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지금 대치동 사업 같은 경우 부동산 가치로 환전하면 한 600억에 70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강남 대치동 쪽에.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산 가치 입장에서 맞을 때도 오로라는 실제적으로 수익이 안 난다 그래도 속칭 말해서 망할 회사는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다시 좀 주목이 됩니다. 과거에 작년 6월달 정도부터 좀 그림이 좀 파란색 그림만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상한가를 몇 번 형성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6월 이후에 시장에서는 엔젤 산업 테마라 그래서 예림당이라든지 오로라, 대원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흐름이 있고요. 하지만 확연하게 올해 초부터 들어서 엔젤 산업들의 어떤 테마 종목들이 좀 사그라들면서 하락세를 좀 이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고무적인 것은 기술적 분석상 시점으로 4,000원 정도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왔죠. 여기 헤드앤숄더라는 것이 진행적인 매수 신호입니다. 이제 이 차트를 보통 뒤집어버리면 보통 매도 신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건데 제가 지금 차트를 원래 있는 뒤집은 차트입니다. 뒤집었기 때문에 매도 사인이 나온 거예요. 보통 이런 걸 이제 역 헤드앤숄더라 그래서 왼쪽 오른쪽 어깨가 처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매도 사인으로 나오는 건데 그럼 정상적인 차트로 보면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7월 초순 정도에 4,000원 정도의 매수 신호가 나왔다 말씀드리겠고요.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지금 상승 랠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1차적으로는 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5,500원을 가야 됩니다. 5,500원을 가야 적어도 최소한 한 6,500원, 7,000원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시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주일이 가면 안 됩니다. 3일 연속 원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최소한 오로라의 주가는 최소 3거래일 이내에 단 한 번이라도 5,500원을 가야 그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었다. 만약에 못 간다면 다시 한번 밑에서 올라오는 4,600원대에 있는 21선에서 약간은 실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로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유럽발 재정 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3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반토막 났습니다. 지식경제부는 7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8.8% 감소한 446억 달러, 수입은 5.5% 줄어든 419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는 27억 달러로 지난 2월부터의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6월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 이래 최대로 감소했는데 선박과 스마트폰 수출 부진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선박 수출액은 매월 40억에서 5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지난달에는 20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는 지난해 7월보다 1.5% 올랐습니다. 이는 2000년 5월에 1.1%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간 것은 2009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3.1%에서 3월 2.6%로 낮아진 뒤 4월과 5월에는 2.5%, 6월에는 2.2%로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하락한 이유는 국제 유가와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경기 불확실성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공산품 가격 상승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 오르고 전달과 비교해서는 보합세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대출 한도를 넘어선 주택 보유자에게 은행 채무를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상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가치 인정비율이 올라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대신 신용대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LTV는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 하락으로 LTV가 기준치를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대출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주변 신도시와 인천, 용인, 과천, 분당 등의 LTV가 급격히 올라 은행들이 이들 지역의 LTV 실태를 긴급히 파악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표결에 붙여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전임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 7월 10일부터 지속된 사법부 공백 상태는 22일 만에 해소됩니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자진 사퇴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후임은 새로 인선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대법관 한 명에 대한 공석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앞서 김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합의하고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하창문 팀장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롭게 오픈한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에도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경제TV를 KT 올레 IPTV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8월 시작됐습니다. 좋은 계획 많이 세우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